안녕하세요. 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천제 플러스 1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문제 11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9번 문제고요. I 나오고요. 주격의 주어입니다. having 나오는 순간 틀린 거예요. 주어가 나오면 정동사가 있어야지 왜 having이 나오겠어요. 그녀의 우편 엽서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saying that 말하는 거죠. 일이 the thing 그게 now 준비되었고 and that 요 saying that절 and that절이죠. 앞에 요거는 생략할 수 있지만 요거는 꼭 써야죠. she will send it by the end of the June 6월 말까지 보내겠다고 말하는 포스트카드를 받았다가 되죠. A번 have gotten이 돼야 되겠죠. A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뭐 별건 없어요. 데트는 생략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세종대학교 문제를 해볼까요? 세종대학교 문제 에 컴마 여기 동격부죠. 피부의 외층이죠. 외층 컨테인스 여기 정동사네요. 동격 무시하고 보면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에 pigments 색소와 false, 모공과 duct, 도관, 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B번이 답이네요. epidermis. dermis는 피부라는 뜻이고, epi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쪽 피부죠. 위쪽 피부. 표피죠. 그러니까 위쪽 피부라는 건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격의 주어고, 이게 정동사의 답이죠. 이거 된 명사절만 있어갖고는 문장이 성립 안 되죠. which, 관계절은 이거 무시하고 보면 위치 컨테인스 이어지죠. 관계절은 주절이 아니죠. 아 여기는 is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컨테인스가 나오는 순간 컨테인스가 의학형이 되는 거죠. 예, 쉽게 뭐 풀 수 있는 문제죠. 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문제. 벤저민 프랭클린은 컴마 컴마죠. 유명한 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이자 과학자인데 하여튼 벤자민 프랭클린은 머스본 태어났다 이런 거죠. 여기 이중조형이죠. 희가 없어야 되겠죠. 1709년에 태어나서 살았다 84세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네요. 또 내려갑니다.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로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국민대학교 문제네요. 국민대학교 문제. 어법상 옳은 것은 she has surprised 누구를 놀라게 했다는 목적 없으니까 안 되죠. was she was가 돼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세미나가 즐겁기도 했다 이런 거죠. B번은 the most important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it 쓰면 안 되죠. is로 바로 이어져죠. 이중조형이죠. to finish on time. 이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제 시간에 끝내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Steven, they are trying to sell 팔려고 애썼다 집을 주어 정동사 it 정동사 두 개의 절이 컴마만 갖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camouflage 컴마로 결혼을 시켰다 연결했다 접합시켰다 이런 거죠. camouflage라고도 하죠. D번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려 넣은 거죠. turn 과제를 받았던 것을 방향을 돌려서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하셨죠. 과제물을 제 시간에 제출했지만 여기 양보절 부사절이고 몇몇은 시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D번이 답이네요. 부사절 주어동 주절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죠. 뭐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쉽네요. 뭐 수동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세종대학교 문제로 가보죠. 자, 일리자베스 피바니는 파운더, 여기 설립자가 혼자라면 더 파운더인데 이렇게 동격일 때 이럴 땐 더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유일한 존재면 미국 최초의 미국 유치원의 설립자인데 여기 컴마 컴마로 동격부가 형성이 되고 C가 나오는 순간에 A번이 답이죠. helped 그냥 써야죠. 이중조형이죠. 피바디 있으면 그만인 거지. 왜 또 시를 써요?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다 되죠. 뭐뭐 하는 걸 도와드렸다.
이런 것을 목적 표시 요부라 그래요. 그러한 기관을 뭐뭐로서 받아들이기 이렇게 된 거죠. 받아들이는 것. 여기 이제 원래 동사로 보면 accepted 목적어 그냥 쓸게 이게 명사 구조화 돼. 명사의 구조로 바뀌다 보면 여기 명사니까 of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공공교육의 정규적인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을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거죠. 쉬고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대구 카톨릭대 문제네요. 대구 카톨릭대 문제. 에밀리 디킨스는 썼다. 그리고 데트가 있고요. 그럼 only 24. 겨우 24명만이 제목이 주요. 24명이 아니네요. 오로지 24편이겠죠. given titles 제목이 주어지고 오로지 7만이 출간된 거죠. 생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요. 이거 너무나 뻔하네요. 더 포임즈. 이게 이건 이제 관계사가 되겠죠. 여기 로우트의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여기 흔적 자리에 목적어 자리 따라서 목적격 관계사 에밀리 드킨스 니슨 1800편의 시 중에서 A번이 답이네요. 중에서 해놓고 주어 정동사로 잘 이어지죠. 주어 정동사로. 이건 there were 형식상의 주어 이건 진짜 주어지만 there were only 24 were 두 개의 자리 컴마만으로 연결 안 되죠. because 요거 나오고요. 그럼 에밀리 디킨스 니슨 1800편의 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because 하다못해 because of라도 나와야죠. 아 이거 뭐 이거 안 되겠죠. 1800편의 시하고 오로지 24편이 동격이 될 수도 없죠. A번이 답이겠죠. of 전치사고 관계절이 붙고 관계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잘 이어지는 거죠. A번이 답인 건 너무나도 뻔합니다. 자, 또 내려가 보죠.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문제네요. The impression 나와있고 women, 여자들이 talk too much, too freely, 너무 자유롭게, 너무 많이 사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 impression, 이거 동격이죠. impression 대절 A번이죠. 동격 한다는 것은 한 단어로 썸답, 요약될 수 있다. 즉, 가십이라는 거죠. 그게 답이죠. 오브 다음에 주어 정동사 못 나오는 거예요. 전체 다음에 전절 못 나오고 이것도 전체 다음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더더욱이 아니죠. 인상은 이수 여자들이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또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Walk down the street. 미스 파울 안타니오, 파울 안타니오 여사와 거리를 걸어가 봐라. 그러면 and 명령문 and죠. Walk down 걸어와라. 그러면 you get the feeling, 필링을 받게 된다. feeling 대절이죠. 대트라는 느낌인 거죠. 동격의 대트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은 나돈이, 그러니까 원래는 she is 나돈이인데 나돈이가 앞으로 도치되니까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오니까. is she로 도치되는 거죠. 부정어구가 선행하면 도치시키는 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지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려져 있고 또 좋아한다 사람들이. but 이것도 that도 또 쓴 거예요. that 여기 that feeling that and 대절인 거죠. 이면서 entire town 이 전체 마을이 대절이니까 여기 정동사 있어야 되는데 정동사 없으니까 안 되죠. 아휴 마을 전체가 reaches out and put his arms. 그녀의 허리, 그녀를 팔로 껴안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팔을 그녀의 둘러서 놓는 거니까 껴안는다가 되겠죠. 따라서 reaching out, putting out을 reaches and puts. 여기도 다 주어가 지금 entire town으로 단수니까 es, s 붙였죠. 뭐 뻔한 거네요. 그리고 뭐 해설이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명령문 엔드 뭐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전남대학교 좀 옛날 문제네요.
태양의 형성, 태양. 그리고 행성. 태양에는 다 행성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별들. 다른 별들의 formation, 형성이 began, 시작되었다. 주어 정동사예요. With the condition of interstellar gas cloud. 행가, 성간의 가스구름의 응축으로, 응축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 이게 대트는 뭘까요? 아하. 이게, 요거 전체가 절이라는 거죠? 대절인 거죠? 그러면 D번이 답이죠. 왜? 이틀은 가즈오고요. is believed, 믿어진다. 대절 진조가 나는 거죠? 아무튼 주어 정동사가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점찍어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찍어 문제 되려면 시험은 조건과, 그리고 요거는 뭐, 이틀은 가즈오다. 그런 거죠. 별거 없어요. 자, 또 내려가 보지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문제. 88번. 아이고. The rising population of 산업국가들의 인기가 치솟는 것. 수식을 서술로. 수식이 서술로. 수식하고 있는 건데 서술로. 산업국가들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Population has suffered. 해수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튼 뭐 suffered has not suffered. 여기 이제 정동사니까 정동사의 주어만 찾으면 되는데. 예, population일 수도 있고요. 인기는 주요한 epidemics, epidemic, dummy는 피부고요. 아니네요. 에피 위에 데믹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 위에 생기는 거가 데미, 데모, 데모크라틱, 에피죠. 아까 저번에는 epidemics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는 거. 요즘 코로나 같은 거죠. 지난 세기 이대로 역병을, 커다란 역병을 suffered, 겪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미러클 데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데트 다음에 절이 나왔는데 앞에 미러클만 있으면 이거는 미러클만 갖고 문장이 안 되죠. B번은 it is a miracle이다. 기적, 데트 이하가. 파퓰레이션은 사람들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기적이다. 이틀은 가즈오고요. 대절은 진조가 되겠네요. 이건 데트만 쓰면 된 명사절이죠. 된 명사절만 긋고 종속절이 되니까 점치고 문장이 안 되죠. D번 부사절 갖고도 문장이 안 되죠. 답은 B번이 되겠죠. 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은 증가하는 인구들이죠. Population은 증가하는 사람들. 전 뭐 인기라고 했는데 Population을 인기는 Popularity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역의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국가들의 증가하는 뭐 서술을 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증가하고 있는 인구가 라 해줘야 되겠죠. 얼핏 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 문법 문제니까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게 has not suffered, 겪지를 않았다. 대절, 그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뭐 해석은 조금 잘못했었지만 금방 또 눈치채게 됩니다. 어이구 다 했네요. 마지막 문제에 와서 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뭐 파퓰레러티는 아니죠. 제정신이에요 가끔씩.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